안녕하세요. 저는 제91회 춘향 선발 대회 춘향 진 김민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전국 춘향 선발 대회는 1930년부터 개최한 정말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회인데요. 이제 그 대회가 벌써 91회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회를 진행하면서 정말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. 24명의 후보들이 다 같이 항공무용 군무를 맞추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게 돼요.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대회가 아니었다면 정말 몰랐을 인연들이 모여서 무용을 같이 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면서 뭔가 많이 사이도 돈독해지고 친해졌던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또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면 최종 12인에 선발되고 제가 특기를 진행하면서 저의 특기인 항공무용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제 소품이 나오지가 않아서 네, 정말 순발력 있게 연기와 무용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사실 저라면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런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뭔가 21세기의 여성이라면 몽룡도련님을 위해 제가 직접 일을 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이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춘향이라는 그런 뿌리가 저에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든든한 뿌리를 갖고 이 도전이 끝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하고 또 저의 전공인 연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다음 목표입니다. 사실 저도 이런 미인 대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. 그래도 제가 직접 이 대회를 준비하고 또 수상을 하면서 겪었던 미인 대회는 단순하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정말 이 시대가 추구하는 그런 덕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저한테는 배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